폐지를 하기 위해서 장관에 임명이 되신 거예요? 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상임위가 지금 필요합니까 저희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도 없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각종 악성 댓글, 가짜 뉴스 생산 이런 부분들에 제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본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론 집필해야 됩니다. 국민의 미래와 네. 전 세계인들의 공유재산인 바다를 오염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저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코사 50지수 개발팀에서도 일을 해봤고 통계 일을 해봤는데 이런 식의 비교는 무식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직가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양평군 경산리에 있는 땅인데 본인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오랜 정치를 한 사람 입장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지시기 바랍니다.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아니 이런 식의 태도로 어떻게 국토부하고 장관님께서 현안질에 임하신다는 겁니까?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국조와 특검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만 이상이 아침마다 서울로 출근을 해요. 그곳이 행신중앙로입니다. 이런 교통분산을 통해서 행신중앙로역 자체가 저희 덕양 주민들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방안이, 큰 방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시 난지걸생산센터 서울시로 옮겨가십시오. 서울시 은평버스 사무직 고향하시민에 대한 피해를 당장 보상하십시오.